적어도 대통령을 뽑는 데는 뭐 절대적으로 대중의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각 당의 뭐 경선도 그렇고 예.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예컨대 윤 후보가 윤석열. 지지율이 쭉 내려가서 뭐 자기들 지지자들이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게 그 중심 인물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.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,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. 원래 지지율을 회복하고 안쪽에 거품이 빠지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. 다시 단일화 정무협상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. 선생님 뭐 아니 네,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. 괜찮아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.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버렸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?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여기 박진도 오셨네. 아, 네. 제가 친근하게 요 코너 이렇게. 아, 네.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